안녕하세요, 마믹입니다. 냥코 대전쟁 돌아왔습니다. 오늘도 EX 대전쟁. 스나이퍼 정글. 아, 여기 스테이지들이 왜 이렇게 다 이름이 낯익지? 왜 이렇게 이름이 낯익을까? 이름을 그냥 잘 지어서 낯익은 건가? 저놈들이 나를 스나이핑 한다고? 일단, 영접을 나가야겠군요. 한 방에 죽진 않겠지. 하지만 나방이 저렇게 많다면 금방 죽을 수도 있고. 아, 잘 막히는군요. 그럼 배째 그냥 김밥이나 먹여. 자, 쟤보다 사거리 긴 애가 아무나 나가면 되겠죠. 아무나 계속 배를 째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얘네들이 돈을 워낙 많이 주기 때문에. 어? 뭐야? 얘 빨리 죽여야 되네. 잠깐만요. 이거는 빨간색 뜬 적. 얘네 빨리 죽이, 강무가 뛰어서 빨리 죽였어야 되면은 어떻게 됐나? 근데 그렇다고 해도 얘네들을 막을 수 있을까? 막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네. 잠깐만, 한 번만 다시 해볼게요. 시간이 널널한 판이었던 것 같은 착각이 있었고요. 자, 얘네들은 빨리 죽여야 되기 때문에 4,500원 모으자마자 강무가 바로 뛰어서 죽이고, 그거 모은 돈으로, 잠깐만요, 이거 성으로 맞고 버틸 수가 있나? 그건 오버한 것 같은데. 최대한 돈을 빨리 벌으려고 노력 중이긴 한데. 오케이, 일단 달리고 아무거나 막 뽑아. 그리고 돈을 이렇게 벌어주시고 느리게. 어우, 여기 콩당망도 패주면은 최고죠. 아이고, 멈췄는데. 오케이, 히트백 한번 시켰고. 아, 멈춰주면 좋겠는데? 아, 나방한테 털릴 것 같고요. 느리게라도? 뭐라도 나와야 되는데요? 오케이, 두 번 히트백. 조금 밀어주시고. 그래, 느리게 좋고요. 세 번 히트백. 우리가 뭐 빨려 들어가거나 그러진 않죠, 이제. 워낙 애들이 다 사거리가 긴 애들만 살아있어가지고. 라이더가 하나 있긴 하지만 딜러 중에. 잠깐 좀 밀든지 뭐 해야 되는데. 오케이, 하나 죽었고 만렙 찍었고요. 편안하구만. 강무가 홍당무왕을 좀 몇 대 때려준 게 큰 도움이 됐던 것 같고요. 오케이, 고기 제거하던 놈도 사라졌으니까 끔이지 뭐. 근데 이 스나이퍼 정글이 왜 기억이 나지? 이런 무식하게 밀려가지고 상당히 힘들었던 그런 기억 같은 게 날조된 기억인가? 내가 지금 방금 만들어낸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한 그냥 내 상상인가? 되게 밀렸던 기억 같은 게 막 날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. 압박이 별로 없네. 삼각김밥 스펙이 그렇게 좋은가? 그냥 벽 수준이잖아. 벽, 만렙 벽. 아, 내가 이때 만렙이 아니었겠죠. 역시 고기의 중요성이 이럴 때 발휘되는 것 같아요. 자, 재밌게 봤으면 좋아요, 구독 눌러주시고요. 전 다음에 다시 돌아올게요.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.